대한민국 육군 특기 마크 이런 거 좀 이름 명찰 달 수 있는 재미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That's get it, that's get it. 안녕하세요, 패션 야구입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바로 코트 그리고 패딩인데 그 중에서 패딩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게 무엇이냐? 첫 번째로 가격이 되겠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디자인을 내 스타일에 잘 녹일 수 있냐?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광고가 포함되지 않아요. 패딩하면 되게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제가 모든 제품들을 이렇게 다 살 수가 없어요. 제품을 대여한 것도 있고 제가 구매한 제품도 있고 증정으로 활용되는 제품이 있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비슬로우라는 브랜드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댓글 이벤트로 패딩 총 두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또 제공해 주셔가지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긴 말 필요 없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라퍼지 스토어의 패딩입니다. 정가 149,800원이고 무신사 회원가로 기준으로 본다면 6만원대에서 7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가가 15만원대지만 구매를 했을 때 6-7만원 선을 끊는다? 거의 반값에 구매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수능 끝난 학생분들, 키장난 분들이 입으시기 되게 좋은 핏감을 갖고 있습니다. 밑단이 스트링 조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링 조절을 얼만큼 하는지 되게 고민이 될 때도 있고 어떤 핏감을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170 초반이 입었을 때 더욱 이쁜 핏을 자랑하고 제가 186이지만 오히려 제 핏이 잘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랙 카키, 베이지, 미드나잇 블루, 딤 그레이, 클라우드 그레이 이렇게 총 6가지의 컬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맛대로 한번 싹싹김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없이 입을 수 있는 깔끔 캐주얼룩에 잘 어울리는 패딩 어디 없을까 한다면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무텐다드 제품인데 피터사이즈님의 컬래버 제품인데 요게 또 정가 179,900원이지만 회원가로 본다면 15만원에서 16만원 선대 구매 가능합니다. 이번에 무신사 스탠다드 성수점이 오픈했잖아요. 거기를 가서 제가 입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피터 형님이랑 같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옷 자체를 너무나도 잘 만들었어요.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 적당하다라는 말이 되게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핏감부터 무게감 그리고 가격 모든 면에서 되게 잘 나온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스파 브랜드랑 또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만났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을 되게 잘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가격대가 높아져야 들어가야 할 수 있는 디보 덕다운을 사용을 했고 조금 특이했던 점은 좌측에 이 아웃포켓 쪽에 카라비너가 있어서 좀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거나 좀 활용성이 높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요 정도만 알고 혹시라도 무신사 스탠다드 성수점 가실 일 있다라면 한번 입어보시고 괜찮다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유니클로의 패디드 볼륨 자켓입니다. 정가 149,000원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유니클로 영상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매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구매를 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포근함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강렬해서 이거 입어보고 싶은데 계속 그런 여운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약간 좀 눈앞에 아른거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블랙 컬러는 너무나도 많고 그렇다고 제가 브라운 컬러를 구매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감이 있기 때문에 올리브 컬러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 컬러를 구매하셔도 좋고 혹시라도 블랙 컬러가 많다 저처럼 올리브 컬러를 구매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인사일런스의 더블 레이어드 다운 자켓입니다. 정가는 259,900원이지만 무신사 회원가를 본다면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초반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사일런스 매장을 가서 또 입어봤는데 아 역시 이쁩니다. 두 가지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때 이게 겹쳐 보이는 효과가 있고 또 가까이서 봤을 때는 겹쳐 보이는 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소재감의 패딩이고 이것 또한 디보 덕다운을 사용해서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의 패딩입니다. 패딩하면은 깔끔하고 캐주얼룩이 많이 어울리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스포티하고 좀 스트릿하고 힙한 룩에 잘 어울릴 것 같은 패딩이라서 조금 호불호가 탈 수 있다. 그리고 컬러도 블랙이랑 그레이 베이지가 있어서 색감 깡패 중에 깡패입니다. 다음은 에스피오나지의 레벨 7 파카 정가 279,000원으로 무신사 회원가를 본다면 20만원 초반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컬러가 그레이 올리브, 다크 그린, 건메탈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컬러가 있겠지만 나름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패딩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독특했던 점은 넥라인에 이게 후드가 수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3M 신슐레이트 충전재를 사용을 해서 얇고 가벼우면서 또 내습성이랑 보온성이 높고 건조가 빠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었을 때 야 이게 보온성이 되겠냐? 이걸 어떻게 한겨울에 입어? 약간 이런 식으로 멘트를 던졌는데 막상 입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야상이랑 매치할 때 이너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단품으로도 좋고 요모조모 좀 히뚜루마뚜루 사용하기 좋은 패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좀 독특한 부분이 하나 더 있다라면 가슴팍에 오버로크를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육군 특기 마크 이런 거 좀 이름 명찰 달 수 있는 재미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착용감을 설명을 드리면은 되게 가벼우면서 따뜻하고 활동성이 좋은 패딩이라고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슬로우의 오버사이즈 후드 패딩입니다. 정가 299,000원으로 무신사 회원가 기준 20만원 초반에서 20만원 중반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컬러는 블랙, 글로시 블랙, 비건 레더 블랙, 브라운 컬러 이렇게 4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덕다운 발열 안감에 사용이 돼서 확실히 입었을 때 되게 따뜻한 느낌이 강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겨울바람 하면은 손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밑단으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매, 밴딩이랑 턱 그리고 스냅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바람이 들어올 걱정을 조금 덜어줄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독특했던 점은 밑단이랑 후드를 스토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스트링으로 조절하지만 요렇게 스토퍼로 조절한다면 살짝 저는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향껏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드롭 숄더로 떨어지는 부분은 살짝 가벼운 감이 있어요. 하지만 아래로 내려올수록 중량감이 느껴지면서 핏을 되게 잘 잡은 패딩이라고 또 편한 패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쿠어의 다츠 퍼프 플라이트 컬러 점퍼 블랙입니다. 정가는 295,000원이고 할인을 한다면 20만원 중반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컬러는 블랙이랑 샌드 베이지 두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 딱 봤을 때 되게 이쁘다. 그리고 가심비적인 패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개선을 따라서 셔링 디테일이 은은하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매 부분에 스트링 조절이 가능해서 야 요거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핏을 되게 잘 잡아주는 조금의 포인트였다. 핏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어본 최근의 패딩 중에 가장 좋은 핏감을 선사해주는 패딩 중에 하나입니다.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지만 크롭한 기장을 잘 잡은 패딩 중에 하나이고 하지만 이게 또 가심비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추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너를 따뜻하게 매치를 해주셔야 되는 살짝 단점이 있다. 우먼즈 패딩 느낌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살짝 코디를 탈 수도 있다. 이런 것만 좀 고민을 하시고 코디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노매뉴얼 커브드 다운 자켓입니다. 정가는 299,000원이고 할인을 하면 20만원 중후반대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컬러는 블랙이랑 라임 두 가지 컬러로 개인적으로 와 라임 컬러를 봤을 때 제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입어보고 싶다. 하지만 재고가 없어서 이번에 못 받아본 제품입니다. 하지만 블랙 컬러를 입었을 때도 되게 좋은 착용감과 무게감이라서 스트리트 하면서 또 노매뉴얼이 잘하는 거잖아요.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이뻤던 패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되는 패딩을 찾고 계셨다 그러면 노매뉴얼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넥라인이 너무 높지 않아서 편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이 되게 길기 때문에 이렇게 넥라인이 낮은 것들이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은 유니폼 브릿지의 패딩입니다. 정가 339,000원이고 할인을 먹인다면 20만원 중에서 3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블랙 올리브 그린 그레이 컬러로 덕다운이 아닌 보온성이 좋은 프리마로프트 충전재를 내장을 했다고 해요. 패션 브랜드 하면은 패딩을 냈다. 보온성은 떨어지고 디자인이 취중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니폼 브릿지는 등산복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보온성을 패션 브랜드에서 잡았다. 광고는 아니지만 샤라웃 한번 해드릴게요. 유니폼 브릿지 화이팅. 그리고 수납력이 되게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요것도 카라 속에 후드가 깍꿍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고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패딩은 바로 엘무드의 GP 파티피셜 푸딩 다운 투퍼 자켓. 정가 428,000원으로 할인하면 20만원 후반에서 30만원 후반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요거 제품은 컬러가 블랙이랑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덕다운이랑 덕패더가 들어간 패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뜻함이 강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디자인이랑 보온성을 같이 잡은 패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좀 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좀 에일리언 약간 요런 그런 디자인이 아니지 않나 감히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왜냐 광고 아니니까. 이 패딩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 핏인데 멋쟁이들이 입는 패딩이다. 하지만 가격이 조금 높아서 사악하다. 디자인이랑 가격대가 내 수준에서 맞다 그러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한 발 빼시고 다른 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패딩 콘텐츠 한번 진행해봤는데 한 10종류 정도 추천을 드렸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패딩이 마음에 드셨는지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뭔지는 안 알려줄 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죠. 저희가 비슬로우 패딩 아까 보셨던 그 패딩을 총 두 분께 댓글 이벤트로 증정을 드릴 예정이고 참여 방법이랑 그리고 이벤트 기간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이제 또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어떤 제품들을 사셨는지 저희 네이버 카페에도 한번 올려주세요. 쇼핑 후기 이런 거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또 싹싹김치 해드릴 테니까 많이 가입도 해주시고 저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저희 약국을 찾아주세요. Let's get it.